그런데 이렇게 근종을 수술하지 않고 계속 키우면 결국은 자궁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성건강을 위해서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신소의 여성위원회 박정화 대표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벌써 오늘 세 번째 출연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산부인과 네. 경력 27년이라고 하셨죠? 네,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네, 정말 네. 많은 환자분들을 보셨을 텐데 네. 오늘 특별한 주제를 잡으셨다면서요? 오늘의 주제는? 네. 네. 오늘의 주제는 네. 우리나라 그 여성의 한 35% 이상을 가지고 있는 와, 자궁근종입니다. 자궁근종. 네. 맞아요. 정말 흔해요. 네, 맞습니다. 네. 자궁근종 환자가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많아지고 네. 있습니다. 네, 과연 거기 이유가 좀 있을까요? 왜 네. 이렇게 많아지는 건지. 2018년도에는 약 34만 네. 명 정도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 통계인데 네. 20년도에는 50만 명 이상. 굉장히 증가 속도가 빠른데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네. 첫 번째 이제 자궁근종의 원인으로는 유전적인 거와 여성 호르몬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유전적인 거는 저희가 뭐 어쩔 수 없지만 여성 호르몬에 관련된 것 중에 초경 연령이 빨라지니까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지겠고요. 그렇죠.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식생활이 서구화가 되면서 비만이라고 하는 우리 몸의 지방에서는 여성 호르몬을 또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식생활과 초경 연령이 빨라지는 것들, 그 다음에 환경적인 원인들, 그런 거로 인해서 자궁근종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만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또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고 네. 또 초경이 빨라지고 네. 이런 게 원인이 되는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오셔서 자궁근종 진단을 많이 받게 되는데 네. 이제 자궁근종이 있다고 하는데 사이즈가 크지 않으니까 그냥 좀 두고 보자 이런 분도 있는 것 같고 네.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자, 그런 경우 어떻게 구분을 좀 하시고 계신가요? 자궁근종의 위치나 크기나 네. 또 그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네. 또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에 따라서 네. 우리가 관찰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 네. 또는 적극적으로 급하게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어떤 식으로 그러면 만약에 치료를 해야 된다 하면은 사이즈를 줄이는 건가요? 아, 네. 그러니까 자궁근종을 치료하는 네. 방법이 우리가 네. 적출을 해서 옛날에는 자궁을 드러내거나 통째로 드러내는 네, 통째로 드러내거나 또는 자궁흙을 빼내는 이런 개복술을 많이 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약물 치료도 있어서 네. 자궁근종이 빨리 자라지 않도록 하는 약물 치료가 있겠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또는 우리가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네. 레이저를 통해서 외부에서 돋보기 원리에 의해서 근종을 포커스해서 거기를 60도에서 65도로 단백질을 응고시켜서 근종이 자라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술이 있겠고요. 또는 위치에 따라서 그런 레이저를 복부로 접근을 할 것인지 질식으로 접근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아, 그런 방법이 있군요. 네네. 그 시술 방법 이름이? 자, 시술 방법 이름이 네. 이제 하이프라고 해서 하이프. 하이프가 있겠고 네. 네. 또는 고주파 자궁근종 용해술이라고 하는 이렇게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이 같은 원리인가요? 원리가 다른 건가요? 네. 원리는 열로서 단백질 근종을 응고시켜서 근종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괴사된 조직이 스스로 안에서 흡수가 돼서 줄어들게 하는 원리는 같은데 네. 그러니까 수술을 안 하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밖에서 쬐는 건가요? 그렇지만 저희가 수술이라고 네. 하긴 합니다. 하이프인 시술. 경우에는 네. 누워있는 상태에서 우리 돋보기 원리에서 우리 태양광을 네. 돋보기로 포커싱해서 우리가 종이를 태우는 것처럼 네, 네, 네. 깊숙이 있는 자궁 안에 있는 근종을 디자인한 상태로 거기만 필요 부분만 익히는데 한 65도가 타겟 온도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제 하이프라고 하고요. 주로 아주 근종이 크거나 또는 위쪽으로 자란 혹인 경우에는 하이프 시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궁 고주파 자궁 근종 용해술은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도 않지만 위치가 후굴이 돼 있어서 하이프로 하기에는 우리가 신경 손상이 될 가능성도 있거나 접근이 좀 어렵다. 그럴 때는 질식으로 통해서 긴 바늘의 끝에 고주파라고 하는 에너지를 통해서 근종을 한 70, 80도 이상으로 빠르게 익히는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아, 네. 그 둘 다 이제
재복하는 수술은 아니고 네. 시술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방법은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굉장히 좋은 약물 치료랑 네. 이런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다양하게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예를 들어보면 네. 근종은 5cm 이상이 되면 수술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주변 조직을 압박하니까 소변이 자주 마를 수도 있고 월경량이 너무 많아서 빈혈을 유발할 수도 있고 네. 꼬리뼈 쪽을 눌러서 항상 요통이라든지 네. 불편감이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근종을 수술하지 않고 계속 키우면 결국은 자궁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전체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사이즈를 줄여서 그렇죠. 결국은 그 부분만 드러낼 수 있게끔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15cm 되는 근종은 네. 개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그거를 약물 치료하고 하이프를 하면 사이즈가 한 6cm 미만으로 줄게 되니까 그 상태로 지켜보던가 아니면 복강경이나 이런 거로 그 부분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할 수가 있어서 자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아, 자궁을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네. 하이프 시술이라는 것도 정말 지금 많이들 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하이프 시술은 이제 2018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오래된 건 아니에요. 새로운 이제 신기술로 인정을 받아서 많이 시술들을 받게 되시는데요. 하이프 시술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제 하이프 시술을 받으시면 좋고요. 중요한 점은 우리가 폐경이 되고 나서 호르몬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네네. 호르몬을 썼을 때 근종이 빨리 자라거든요. 그쵸.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자꾸 중단하시게 돼요. 근데 하이프 시술을 미리 받아놓으면 호르몬 치료를 안심하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갱년기 치료를 할 때 호르몬 치료를 하느냐 못하느냐를 네. 미리 이걸 줄여놓으면 할 수가 있군요. 그렇죠. 미리 받아놓으면 네네. 아 정말 중요한 것 같네요. 네.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요새는 결혼 연령이 늦어져서 네. 불임 부부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 불임 부부들의 원인 중에 근종이 많이 또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부. 그런 경우도 우리가 약물 치료라든지 아주 세밀한 고주파 용해술이라든지 하이프 시술을 통해서 네. 우리가 임신이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 임신 가능하게도 그런 거 네. 도와줄 수 있고. 네. 오늘 정말 저도 잘 몰랐던 정보인데 네. 너무 네. 좋은 정보 주셔서 네. 자궁 근종 때문에 조금 고민하셨거나 또는 주위에 자궁 근종 환자가 있다 얘기 들었던 분들 이 좋은 정보 많이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진짜 근종을 그냥 방치하고 네. 당연히 폐경이 되면은 좋아질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네. 방치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나중에 불리하지 않을까. 불리하지 않을까. 네. 본인이 내 몸을 좀 더 아끼는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근종을 치료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저도 네, 이 시간 감사합니다. 통해서 원장님께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정말 다음에도 또 혹시 저희가 여성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원장님 찾아와서 한번 또 감사합니다. 조언을 이렇게 얻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